네, 버즈비 찜질방 습식 사우나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참 어우 장난 아니네요 이게. 지금 요즘 모래시계 같은 거 없어요, 이렇게. 모래시계 같은 거. 아니 모래시계가 다 차면 나갈 수나 있지. 뭐, 나가지도 못하는데 뭐. 장난 아니네요. 이런 소리가 나요. 맞아요, 이런 소리. 그렇습니다. 찜질방에 한해서 하는 소리. 아니 이게 관절엔 참 좋은 것 같아요. 관절이 야들야들해지죠. 내가 안 아파. 네, 네, 맞아, 확실히 안 아픕니다. 이게 만약에 10점 받으면 이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삐그덕 소리 전혀 안 들 것 같고요. 네. 작년보다 덜 더운 게 이 정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2018년도는 우리나라가 뭐 100년 만에 110년 만에 막 뭐... 더위 추위 다 갱신했었던 여름도 지옥이었고 겨울도 지옥이었던 진짜 정말 2018은 늘 생각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2019가 그나마 다행히 올해가 작년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덜 나비, 더운데 6도? 네. 그래도 이 정도인 거 보면 우리가 작년에 얼만큼 고생을 했나. 작년에 왜 그 시골 사는 어르신들이 평생 동안 나는 에어컨 안 놔도 돼. 네. 가만히 있으면 안 더워. 더워.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나 죽겠다고 에어컨 좀 놓자고 하는. 네. 가만히 있어도 덥죠. 그죠. 기현상이 작년부터 생겼죠. 그래서 이게 참 여름을 나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래서 뭐 지구에 외계인들이 자꾸 습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더워서 예,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어차피 침공해봐야 더우니까. 예, 더우니까. 네, 그렇죠. 우리는 더위에 적어돼 있어. 그럼 겨울에 그냥 다 죽는 거죠. 아 이게 지금 보면 유럽도 네. 지금 이상 45도래는데, 때문에 네, 장난 아니잖아요. 심지어 유럽은 그쪽에는 이제 뭐 좀 오래된 건물들도 많고 그리고 애초에 에어컨 실외기 같은 걸 설치를 할 수 없게 금지되어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아서 아, 그때 애초에 파리 갔다 오셨잖아요. 네. 프랑스는 에어컨이 필요가 없는 나라예요 원래는. 근데 지금은 전혀 아니죠. 전혀, 네. 네. 지금은 뭐 독일도 그렇고 50도까지도 막 올라가니까 스페인도 거기 무슨 회관에 네. 차게 해놓고 사람들 막 다 집어넣고 거기. 네.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에어컨이 없어도 어떻게든 버텼었는데 이제는 진짜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네. 이제 그쪽에서도 조금 그런 정책을 좀 바꿔가는 네, 네. 그런 중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인류의 어떻게 보면은 생명을 어떻게 보면은 그 이런 종의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생존을 위한 네. 어떤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평균 연령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예, 예 사람들이 독해져 막. 아, 독해져. 예, 예. 맞아요. 그건 있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뭐, 정말 예. 재련되는 거죠. 재련.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더위에 대한 대책을 인류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강구하고 있는 이 상황의 사장님 보고 계십니까? 4층 에어컨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태양이랑 점점 가까워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 이렇게요. 슥. 어, 그렇습니다. 보쌈되고 이렇게 돼. 자, 찜질방이 필요 없는 버즈비 습식 사우나에서 네. 전해드리는 기어타임스. 오늘은 스탠다드 텔레캐스터 인디아 로렐 스콰이어. 제가 나왔습니다. 조금 쳐봤는데 네. 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예, 초심자분들이나. 자, 인디아 로렐은 요새 스콰이어에서 아주 잘 볼 수 있는 브랜드인데요. 이게 지판에 로즈우드 대신 올라가면서 예. 스콰이어의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는 거를 막아주는 네. 아주 고마운 그런 지판 목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자, 클래식 5도 아니고 그냥 스탠다드입니다. 네. 네. 최근에 했었던 거 올해 3월 4월에 이렇게 했었던 거 보면은 어피니티 시리즈였거든요. 아, 예. 그건 좀... 어피니티 클바 빈모가 아닌 오늘은 스탠다드를 할 건데 네. 어쨌든 어피니티 시리즈가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하다 보니까 38만원 예. 38만 8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예. 할인가 기준으로 얘는 스탠다드 그보다 조금 높아요. 예. 42만 9천원. 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느낌의 가성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네. 그때 받았던 점수들을 보면은 전부 다 인디언 롤을 걱정을 하다가 나름대로 잘 연착륙을 했네 라고 하면서 대부분 인디언 롤을 나왔던 게 저렇게 나왔어요. 8.0 8.0 네, 그때는 그 막 지켜봐야 되겠어요. 네, 앞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나 이제 좀 덜 지켜봐도 되겠습니다. 네, 까지 뭐 나왔었던 네. 딱 그 정도가 이제 인디언 롤이 좀 자리를 잡아가는 그 과정이 있었고요. 네. 이번에는 그 어피니티보다는 한 단계가 올라간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좀 더 정리정돈이 잘 되지 않을까. 그렇죠. 8.0 8.0 보다는 높은 점수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저희가 오늘 확인해봐야 되겠고요. 스펙 살펴볼게요. 네. 할인가 429,000원
인도네시아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모델이고요. 전장 98cm, 3.61kg, 43+2mm의 두께를 가지고 있고요. 12프렛 뒷둘레 74mm. 바디는 아가티스입니다. 오랜만에 보네. 네, 아가티스 폴리우레탄 네.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C쉐입 내게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 그리고 신세틱 오. 본넛에 네, 너트너비는 41.91mm 지판에 인디언 로우가 올라가 있습니다. 아시죠? 스콰이어는 빈티지가 이거라는 거? 네, 그렇습니다. 빈티지라고 하지만 빈티지가 아니죠. 네,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판 공률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22 미디엄 점퍼 프렛 그리고 픽업은 스탠다드 싱글 코일 텔레 픽업이 브릿지 쪽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넥 쪽에는 알리코 마간의 싱글 코일 픽업입니다. 컨트롤은 원 볼륨, 원 톤, 3웨이 픽업 셀렉터, 그리고 6 세들 스탠다드 스트링 스루 바디 네, 독립 세들입니다. 네, 텔레 블락 세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해볼게요. 자, 팬더 밴더 클린톤인데 지금 잠깐 쳐본 바로는 상당히 고품질입니다. 마샬 클린톤이고요. 어피니티보다 확실히 사운드가 안정화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올라오네요. 좋아요. 팬더 트윈 리볼브의 레드 락크. 깔끔하네요. 예, 깔끔해요. 예. 마샬 게인인데 게인 8입니다. 좋습니다. 오, 좋네요. 이거 괜찮네요. 전반적으로 확실히 어피니티보다 퀄리티가 올라갔다는 느낌을 클린톤에서부터 게인톤까지 다 주고 있습니다. 리볼브에 메이킹 한번 해볼게요. 딜레이를 좀 느긋하게 넣었어요. 오, 좋네요. 가운데가 나. 비브라토를 한번 넣어볼게요. 고품질이에요. 429,000원이면 429,000원 짜리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스콰이어가 진짜 정신을 차렸네요. 네, 막 맵펜 따라가더니. 네. 정말... 좋다. 반주 한번 네. 들어볼게요. 네.
아주 손색 없습니다. 40만 원대 초반에 이 정도 사운드다. 38만 원에 뭐 인디언 로우를 올라가 있었던 그 어피니티 시리즈도 뭐 괜찮다. 뭐 이 정도면 자리 잘 잡았네라고 했습니다만 그거보다 한 수 위의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저는 확실히 4만 원 투자 더해서 스탠다드 쪽으로 올라오는 게 조금 더 괜찮은 가성비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네요. 아 이거 아주 정갈하고 뭐 초심자들이 그냥 만만해요. 뭐, 적당해요. 예, 예. 진짜 초심자들이 쓰기엔 진짜 이거 딱이네요. 뭐 되게 단점을 보통 이 가격대에는 하나씩 하지만 이거는 부족합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네, 이거 그냥, 뭐 그냥 적당해요. 네, 뭐 딱히 이렇게 뭐 깔 게 없는 그런 예. 느낌이라. 자 2501화 드디어 반의 반만회를 1화 넘겼습니다. 자 2501화에는 스콰이어 마침 또 스콰이어예요. 스콰이어 클래식 5 70 스트라토캐스터 HSS 모델이었는데 이거 상당히 그 험버커 쪽에 픽업톤이 강했거든요. 여기에 커클랜드 생수를 먹는 해밋님 네. 커크 해밋이죠. 아, 네. 코스트코에서 생수를 사주시는군요. 네, 이 정도 가격이면 맨날 ESP나 LTD만 찾던 사람들도 한 번쯤은 사볼까 생각하게 만드는 가성비인 것 같습니다. 네. 한 줄평 생수 먹던 커크햄이 또 뒤돌아보게 하는 기타 이렇게 주셨어요. 아, 무대에서 이렇게 막 생수 먹고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커클랜드 생수를 마시는 해민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천재적이시죠. 네. 네, 달걀 듬뿍 샌드위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달걀 듬뿍 샌드위치.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뭔가 뭐 이게 충실한 네, 느낌이죠. 충실한 네. 느낌. 가격은 저렴한데 네. 충실하고 배부르고 맛있는 네. 느낌. 네, 달걀 듬뿍 샌드위치. 저는 어피니티보다 단연 한 수위. 네, 단연 한 수위. 딱 티가 나요. 네. 4만 원 차인데 점수 드릴게요. 이로리. 가성비가 너무 좋아. 아 이거 뭐 못 만들 수가 없대. 그 한 10년 전에는 그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 네 점수 몇 대면? 그래, 8588. 네 8588입니다. 더우니까 그 나 그 마트에서 잘 안 나오네. 네 안 나오고 안 지워지고. 네. 8588. 마샬에서 좀 물 먹은 소리 나지 않네? 마샬도 저 앰프도 덥겠지 지금. 네, 덥겠죠. 그 저 네. 400W인데 대가리가. 아유 지금 네 그렇습니다. 대가리 400W, 현재 기온 40도 네. 습도 101% 비 내리겠는데 네. 네. 자 이렇게 인디언 로럴 모델 같이 스탠다드로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또 네. 또 가성비 가성비하면서 떠오르는 빠질 수가 없는 에피폰입니다. 에피폰에서 지금 저희가 여기에 차트가 오타가 나갔고 앞에 EP가 빠졌거든요. 아이폰. 네, 네. 아이폰 일렉기타. 아, 좋다. 아이폰 일렉기타. 그렇습니다. 아이폰 일렉기타 리미티드 에디션 데이브루드 플라잉 V 아웃핏 모델 가지고 돌아오도록. 되게 무도한 감바. 이름이 건방진이야. 네, 무례한. 예, 좀 무례하게 생겼어요. 네, 무례한 데이브 모델. 예, 예. 네, 다음 예. 시간에 가지고 돌아오도록 예.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